네, 위즈덤 칼리지 입학 상담처라고 저희가 좀 재밌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확실히 위즈덤 칼리지에 대한 뭐 많은 분들의 또 궁금증들 이런 것들 저희가 일대일 뭐 메일 문의나 이런 것 좀 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전화가 아마 여러분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전화를 이렇게 오픈해놨으니까요. 궁금한 점들 아니면 뭐 건의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월 6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시간. 특히 이제 금요일 저녁 하면 약속들도 좀 많이 요즘 잡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강 작가님은 그렇게 뭐 약속 같은 건 술 약속 많지는 않으시죠? 아니, 이거 바로 끝나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네. 이거 끝나자마자? 네, 그렇죠. 네. 여기 오세요, 그분이.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아, 약속이 많으시군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먹기 네.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당연하죠. 네. 네. 우린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네. 반대이죠. 근데 이렇게 확실히 요즘 뭐 식당이나 가시다 보면 네. 아, 리오프닝에 대한 느낌이 확실히 좀 더 옵니까? 아, 확실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그 저도 여기 이제 삼포 스튜디오 오기 전에 네. 일찍 오면은 저기 사람이 텅텅 빈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제 아, 원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네, 보통은 저 혼자 있거든요, 거기. 근데 이제 사람 많아 가지고 불쾌해서 나왔죠, 그래서. 네. 사람 많은데 사람들이 불쾌해야지 왜 강 작가님 불쾌하셨죠? 아니 근데 뭐 좀 좁아 보이잖아요 이게. 아, 너무 사람이 부적부적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잘 또 머리를 써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늘어난다. 그쵸. 네. 그쵸. 전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기 형사 반장님 오시면은 이제 그렇게 한번 여쭤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 반장님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범인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도착을 하셨으니까요. 바로 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오셨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형사반장. 좀 있으면 그 뭐죠? 그 마동석 씨 나오는 범죄도시 2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아마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형사반장 우리 신한금융투자 이선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에 갑자기 투입이 됐네요. 네. 예. 목요일인 어제 저 어린이날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뭐 집에서 그냥 놀고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나름대로 뭐 이제 공부는 되게 많이 했고. 밖에 어디 다니지 잘 안 다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보통 이제 다닐 때는 그렇게 하루짜리 휴일에는 집에서 좀 많이 보내는 편이고 좀 길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짧게 뭐 어차피 어린이도 없습니다, 집에. 예. 아, 우리 예. 아내분을 늘 애기라고 부르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이선혁 부장님. 자, 일단 오늘은 뭐 다른 얘기보다도 먼저 그 FOMC 얘기 좀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반응이 하루 만에 확 뒤집혔어요. 어찌됐든 첫날엔 많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올랐었는데 어제는 많이 하락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FOMC는 어떤 얘기를 했고 왜 이런 시장이 보였고 그럼 향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제 얘기가 다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분명한 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루 만에 뒤바뀐 건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해석도 제각각이다라는 얘기일 거고 실제 나오고 있는 분석들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게 참 하겠습니다. 이상한 게 어쨌든 같은 결과에 같은 멘트를 가지고 하루는 이 반응, 하루는 저 반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같은 결과에 같은 멘트라면 사람들의 해석이 뭐 당연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모아진 게 이제 시장일 텐데 어떻게 시장이 갑자기 한쪽으로 다 몰렸다가 또 반대쪽으로 다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 정해진 멘트나 정해진 이 결과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었던 건가 하는 생각.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연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했을 거고요.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거는 연준이 최근에 실수 몇 번 했다고 연준을 잘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 연준에 계신 분들 12명의 위원분들은 진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고 네. 한 분도 아니고 12분이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집단 지성인데 사실 실수할 때도 꽤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조리 이제 실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들 때 격언 중에 하나는 연준과 맞서지 말라였었고 저는 그 격언을 충실히 실행을 하면서 사실 지난해 굉장히 오판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Don't fight Fed. 네. 네. 근데 뭐 최근에도 연준이 많은 실수를 했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는 거냐라는 건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자, 특별히 제가 칠판으로 예예 칠판으로 네. 이게 쓰는 게 자, 어디 갔죠? 예. 우리 최연준 씨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 오늘 우리 연준의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좀 네 가볍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이거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지난번에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트 한번 보시면 네. 포워드 인플레이션 보면 여러분들 센트레이스 연방은행 그 안에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일단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매일 보시는 CME라는 데에서 나온 페드와처에서 나오는 혹시 향후에 금리 인상을 몇 퍼센트까지 예상을 하느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연준이 예상하는 거에 그 두 개를 보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연준이 일단 우리한테 줬던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아주 성명서에 나왔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물가를 올리는 요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이 두 가지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상수화됐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얘기가 되겠죠. 이게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방송사고 같은데, 그죠? 아마 뭐 라인 하나가 뭐가 좀 잠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뭐 바로 복구할 예. 테니까요.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연준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가 중국의 봉쇄를 상수화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두 번째는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네. 일시적일 것 같다. 특히 가계 지출과 고정 투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네.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른 요인들은 이미 시장에서 보셨을 거고 그리고 6월에 있을 FOMC에서는 자 6월에 있을 회의에서는 0.75% 가능성을 배제했죠. 네. 요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그렇죠? 배제했고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1월 1분기에 1분기 미국 성장률입니다.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에 대해서 가계 지출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고정 투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네. 올 1월 달부터 이번 회의가 있기 전까지 연준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시장의 방향이 뭐였냐면 자, 일단 1번 연준은 지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강도를 높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수가 됐고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긴축에 대한 강도가 계속 높아져 왔죠. 네. 높아져 왔죠. 그리고 연준 회의 있을 때는 그 높이는 강도를 확 높였다가 실제 연준에서 발표하고 나면 조금. 그 정도는 아니었네라고 안도를 했었던 게 일반적이었었고 네. 이번에도 그저께 연준 회의 있었을 때 6월에 75BP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네 해서 올랐죠.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네. 기억해 보시면 연준이 2주 전부터 블러드가 또 막 불을 뗐죠. 75P도 할 수 있어. 실제는 더 강하게 해야 돼. 막 군불 떼다가 실제 회의는 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네 라고 해서 또 안도를 했었던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긴축이 약하다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표현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9대 맞아, 7대 맞아 이러다 보니 네. 맞는 건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중국의 봉쇄가
현재 물가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지나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꺾일 것 같지가 않죠. 중국의 봉쇄도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베이징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잘은 모르겠지만 5월,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면전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이것만 놓고 보면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다 보니 75BP 안 한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연준이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거 못하는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CME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조금 변했습니다만 첫날 이거 했었을 때 첫날 75BP 안 할 겁니다라고 했었을 때 네. 6월에 75BP입니다. 0.75%포인트 이거를 인상할 확률이 70%대 후반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도 50% 이하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91%예요. 더 올라왔어요. 쉽게 뭡니까? 연준 안 믿어. 네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걸 보아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 네. 당연히 그러면 6월에 75BP 한다라고 또 예상을 할 거니 여전히 긴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들어올렸던 걸 도로 와르르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함의가 뭐냐면 그동안은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고 연준의 회의가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네가 패턴이었다면 네. 지금부터는 연준은 기존에 있었던 긴축의 강도는 높이지 않는데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거로 바뀐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연준이 더 강하게 간다가 아니라 아니 연준이 이렇게 강하게 가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어? 결국엔 또 올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연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무너진 게 굉장히 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죠. 연준이 0.75%포인트 같은 얘기입니다. 퍼센트포인트 또는 75베이시스포인트 같은 얘기인데 네. 이거 안 한다라는 얘기가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첫 번째 블러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할 것 같은데 블러드가 오늘 밤에 나와서 75BP 여전히 6월에 고려하고 있어요. 이러면 파월 엿먹으라는 얘기죠. 그죠? 불과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블러드가 이번에 정책회의 결정할 때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블러드도 이번 회의에서 75BP를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랬던 사람이 불과 이틀 만에 지금 연준의 성명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런 상황에서 75BP 올린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이를 통해서 첫 번째로 연준에 대한 신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그래도 연준이 얘기한 게 가능성 있네라고 네. 요만큼 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용지표예요. 왜 이 고용지표 말씀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설명을 안 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인 거에 대한 증거가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전엔 그런 표현 안 썼는데 지난달 PC 물가 지표를 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실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일 가능성을 연준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가장 큰 게 고용지표였죠. 고용지표에서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임금상승률이에요. 임금상승률. 이게 오늘 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임금상승률이 예상외로 높게 나오지 않으면 블러드 얘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CPI, 그죠?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겠죠? 이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8.5%였는데 이게 유의미하게 내려오면 역시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다음 달에는 0.5%포인트 인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한다는 거 시장을 믿질 않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도 더 커질 것 같고 중국 봉쇄도 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존에 네가 얘기했던 것보다 긴축의 수위를 낮출 수 있어. 그건 아닐 거야. 못 믿겠어. 라는 게 시장의 불안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금리 75, 0.75 올릴 거라고 시장에서 91% 확률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네.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른 건데 결국 연준의 신뢰를 찾기 위한 것들이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물론 당연히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네. 블러드가 배째고 그죠? 배째고 무슨 소리야? 파월 할아버지 틀렸어요. 나이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판단이 요즘 어려우시더라고요라고 하면서 뭐 75 올린다라 얘기하면 이제 이게 착살이 나는 거죠. 많이 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고용 지표도 또 임금이 엄청 높게 나왔다. 이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CPI가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네. 확인하고 가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사실 지수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면 도로 내려가겠죠. 반대면.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연준이 정말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뭔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는 있는 거고 그게 근거로 확인이 되는지 다음 주까지면 충분히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파월 의장이 그동안 그렇게 긴축에 대한 강도를 높이더니 왜 갑자기 낮춘 건 아닌데 75를 여기서 배제를 시켰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도 분명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텐데 도대체 뭘 봤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오늘 클라리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클라리다. 클라리다. 예전에 연준 부의장이셨고 이름 보면 여성분 같지만 남성분이세요. 이 클라리다 부의장이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은 금리를 3%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연준이 얘기한 거하고 반대죠. 그런데 여기다 중요한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잘 아는 QT라고 불리는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적 긴축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많잖아요. 네. 이 유동성을 직접 빨아들이는 정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빨아들이냐. 지금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방법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이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자, 연준이 채권을 내다 팔면 연준은 뭘 받죠? 돈을 받죠. 그 받는 돈만큼 시중에서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 달 6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6월 1일부터 첫 번째는 300억 달러어치의 무엇을 미국 국채를 그렇죠? 그리고 175억 달러의 MBS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 평가를 했어요. 양적 긴축을 잘하면 금리를 안 올려도 되라고 합니다. 어허. 자, 그럼 뭐냐면 이 양적 긴축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475달러지만 석 달 네. 뒤에는 900억 달러로 올라가거든요. 엄청 센 거예요. 네. 이 900억 달러치 하면 실제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아도 0.75까지 올리지 않아도 0.5만 올려도 이게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75한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놓고 보면 진짜 0.75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0.75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보조 수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하신 걸로 제 생각엔 추정이 됩니다. 네. 여기 위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해가 다들 되시나 모르겠다. 아직까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연준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연준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6월에 0.75%포인트 올리면 경기 침체가 와예요. 제가 지난주 나와서 여러분들 모하마드 엘 엘리언 발언 말씀드렸죠? 모하마드 엘 엘리언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얘기한 6월에 0.75 올리고 네. 이렇게 QT하면 경기 침체로 가. 그래서 그 경로 다시 짜야 돼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경고를 받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안 하면 물가 못 잡아.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리면 잡아지나요? 올리면 우크라이나가 끝납니까? 아니면 중국의 봉쇄가 풀리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만 잡아먹겠죠. 자,
그러면 연준이 여기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물론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믿는 구석이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앞서 말씀드렸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던 이유는 가계 지출이 늘었고 동시에 고정 투자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연준이 믿는 건 요 고정 투자입니다. 자, 고정 투자가 뭘까요? 고정된 걸 투자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설비 투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더 쉬운 말로 공장 짓기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자, 잘 보시면 고정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는 거고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면 공장 세워진 다음에 새로운 고용이 늘어나겠죠. 이 늘어난 고용은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겠죠. 새롭게 임금을 받으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소득이 늘어난 만큼 뭐가 늘어나죠, 여러분들? 새로운 수요가 생기죠. 네. 자, 고정 투자가 일어나면서 생긴 수요를 우리 무슨 수요라고 부른다? 초과 수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올 때는 네. 수요가 없을 때예요. 수요가 이제 한계에 다다를 때죠. 더 이상 물건 살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물건 살 사람들도 없는데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은 남아돌 때 공급은 과잉이고 물건은 살 사람들이 없었을 때 오는 게 뭐다?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런데 연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지금 이거 안 보여? 앞으로 추가 수요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있는 수요로 수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만간 요것 때문에 만들어진 초과 수요가 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란 얘기 안에는 실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고 네.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침체로 간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연준은 네. 앞으로 초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야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뭘 하면 안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훼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경기를 훼손한다는 얘기는 수요를 훼손한다는 얘기죠. 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수요가 훼손되면 초과 수요가 필요 없죠. 수요가 훼손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수요가 훼손되면 공급이 남잖아. 네. 공급이 남아돌면 사람들 입장 공장을 더 지으려고 할까요? 지금도 다 지을 수가 없죠. 네. 고정 투자가 안 되죠. 잘 보시면 무슨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연준 입장에서 향후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고정 투자를 이끌어내서 초과 수요가 창출이 되려면 현재가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물건이 쉽진 않지만 물가 때문에 쉽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면 네. 이걸 보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설비 투자로 인해서 무엇이 추가 수요가 창출이 되면 최소한 지금 이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맞고 부진해지는 것도 많지만 네. 최소한 침체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가 수요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수요를 훼손시키면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수요가 줄어든 만큼 공급은 남아둘 거니까 공급이 남아두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정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제 생각엔 0.75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시장에서는 0.75를 하면 수요가 훼손된다고 봤어요. 네. 그때부터 수요 훼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쉬운 게임은 아니다라고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왜 이런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 0.5여도 양적 긴축만 잘하면 0.75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긴축에 가는 과정 속에서 경기에 대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려면 수요 막대한 수요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0.5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0.75 안 한다에 한 표를 봅니다. 0.75는 최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저 6월에. 스케줄에는 예. 아마 0.75는 안 할 것 같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연준이 계산 없이 이런 걸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더 수집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연준의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제를 깔고 음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 연준이 저런 것 가지고 생각해서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는 고정 투자는 제조업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IT 기업들도 하지만 제조업에서 할 때 고정 투자를 하려면 지금이 제일 좋아요. 금리가 싸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돈 빌려서 공장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금리 계속 올릴 거잖아. 그러면 뒤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금리 쌀 때 빌려서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기계 업종, 설비 투자 관련된 업종이 빠지질 않아요. 우리 것도 갖다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 아마 빅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반대로 이쪽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볼 겁니다. 네. 이래서 시장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이 안 된다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거고 그게 박스권을 만드는 겁니다. 박스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교차할 때 생기는 현상이지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게 박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네네. 드렸고요.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전혀.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물론 이건 여러분도 제 생각입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연준은 어쨌든 수요 줄어드는 거는 막아야 어떻게든 돼요. 막을 예. 것이다. 수요가 훼손되는 순간 초과 수요가 없어지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다 틀어진다. 네. 다 틀어지기 때문에 네. 대신에 어차피 이 시장에서 물가를 많이 오른 게 금리 때문에도 있지만 거대한 유동성 때문이잖아요.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 되거든요. 양적 긴축을 하면 되는 거고 클라리다 부의장도 굳이 이렇게 양적 긴축을 돈을 빨아들이면 금리를 그렇게까지 안 올려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대로 놓고 보면 금리는 3%까지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더 재미있는 부분들. 자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자, 물가 상승 요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중국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임금이에요. 자 직접 물어봤죠. 혹시 연준 의장 당신이 생각하실 때는 현재 물가가 혹시 임금 상승발 물가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랬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발 물가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는 물가라 75BP 가지고도 안 되고 더 올려야 됩니다. 이건 그냥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올라간 임금은 내려오지 않아요. 하방 경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크라이나 중국은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해결은 될 거잖아요. 중국이면 5년 뒤에도 봉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라는 것도 오르고 내리지 평생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임금은 아니에요.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번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빈곤의 악순환인가? 임금이 올린 기업들 입장 비용이 올라간 거니까 물건값을 또 올릴 거고 이거 또 오르고요. 그렇죠. 계속 네. 올려서 이게 도미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이럴 가능성이 지금 없습니다. 구조조직이 않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증거를 오늘 고용지표에서 뭔가 미리 안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의외로 오히려 고용지표가 부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도 설명을 드리면 네. 5월부터 미국에서 뭘 받는다? 이민을 받기 시작을 한다. 미국의 일자리가 많은데도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트럼프 때부터 이민을 막았던 게 저 코로나 걸린 것까지도 도합 6년 동안 이민자들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여러분들 1년에 140만 명 이상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7, 800명 이상이 못 들어온 거죠. 그만큼 비었는데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또 팬데믹이 끝나가면 팬데믹이 끝나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로 복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연준은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까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MBS라는 것, 즉 QT 양적 긴축을 할 때 여기서 175억 달러는 제일 먼저 MBS라고 불리는 주택저당채권을 팔게 되는데 요걸 네. 팔게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도 5.3%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요? 그렇습니다. 오, 높네요. 이게 지난해보다 한 더블이 오른 거죠. 네.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가 보면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가능성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걸 같이 염두에 두고 연준이 최소한 6월까지는 버텨볼 심산으로 있다라고 판단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시간 벌기라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제가 볼 땐 연준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단순히 75BP를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게 긴축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적 긴축이라는 보조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안 한 거로 보여지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요를 크게 훼손시키면 그 뒤에 있을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연준 의장도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본인은 생각을 안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운도 네. 따라줘야 되고 쉽지도 않고 이게 다 맞물려야 가능한데 그건 또 모르는 거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복선을 깔고 연준이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은 못 믿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단은 물가 올라가는 거 봐가지고는 그거 네가 얘기한 거 알겠는데 쉽진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저께 올린 거 일단은 다 도로 뱉어내. 라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이만큼 올려는 그거 다 쏟아내면 원래 조금 더 빠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잇따라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팔짱 끼고 연준이 0.5%포인트 올린다는 6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고도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주판을 튕기면서 하루씩 하루씩 지수 변동을 통해서 확인 열려는 그런 부분들을 봐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은 미리 나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차근차근히 오늘부터 했던 블러드 발언,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드렸던 고용지표, 다음 주에 나오는 예, 물가지표, CPI, 물가지표 요것까지만 보고 나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행동을 더 줄이든지 더 늘리든지 최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지금은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건 제 생각인 거고 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고 제가 생각했던 가정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맞아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판단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늦지 않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는 고용은 그러니까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고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물가는 정점 찍고 떨어지고. 약간 내려오는 연준이 함부로 물가가 정점이라는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정점이라는 얘기 했었을 땐 지표를 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물가가 정점이라는 기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또 생각이 또 달라지죠. 네. 지금의 정점이 앞으로 내려가는 일밖에 없는 거니까 폭만 있는 거지. 그러면 정점인데 내려가는 폭이 완만하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부터 긴축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내려갈 건데 요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형성돼야 될 건 연준이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물가가 정점이라는 기대.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과 블러드 총재로 비롯해서 지금 일치 동결해서 그죠? 서로 의견들이 맞아떨어져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블러드 얘기 따로 하고 파월 따로 하면 이건 시장에 혼란만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월 의장에 대놓고 앞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이러한 얘기는 않겠다라고 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블러드에 대한 경고예요. 너 깝치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네. 가만히 있어. 그죠?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름이 블러드인데 너 피 터질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피 터지게 맞아볼래? 이런 얘기거든. 진짜예요. 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블러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연준의 목소리는 하나로 내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줘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네. 아직 성명서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블러드가 나와가지고 여기다 딴지를 걸 생각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0.5%포인트 올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러드도 찬성했다. 참고로 3월에는 블러드가 반대했었어요. 무슨 소리야 0.5 올려야지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찬성을 하고 만장일치를 했다는 얘기는 현재 블러드와 생각과 파월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베어마켓 랠리는 맞고요. 지금보다는 네. 좋아집니다. 네. 일정 기간 시장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반등. 다시 한번 말씀, 반등인 거지 이게 추세적 상승이나 아니 추세적 전환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그럼 높겠네요. 처음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그 많이 떨어진 애들이 일정 수준 반등을 하지만 반등폭은 그런 기업도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얘기해 주신 게 그럼 이제 사실 50BP로 올릴까 75BP로 올릴까 이 얘기긴 한데 또 올린 건 기정 사실이잖아요. 일단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려 버리면은 그쪽으로 이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달러 이쪽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거 맞춰 가지고 통화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어쨌든 같이 올려 비슷하게 맞춰 줘야 되니까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제 나온 우리 그저께 나왔나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우리 얼마 나왔죠? 우리가 4.5인가 이렇게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네. 우리도 더 올려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더 높다고 해서 자본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이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중요한 건 미국이 올릴 때 우리도 결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따라만 올라가면 네.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유출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국도 지금 살 떨리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 부채가 부채가 네. 가계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어요. 네. 현재 제가 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다음번에 보여드리러 갈게요. 가계는 생각보다 부채가 낮아요. 네. 생각보다는. 미국. 예, 국가하고 기업이 문제예요. 이 두 군데가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업들 부채가 높은데도 여기도 생각보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쉘가스 기업인데 최근에 유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의외로 자금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네 관련된 신용 관련 지표들 보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100%가 넘는데 급격하게 이게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 미국 정부 입장에서 현재보다 달러가 강해지는 것 또 하나는 미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예요. 네. 그렇죠? 미국이 지금 달러도 어느 정도 강세해야지 이 이상 강세로 가는 걸 많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쉽진 않죠. 물가도 높고 더 문제는 지금 달러가 강한 게 미국 경제가 좋아서 강한 게 아니라 미국이 긴축해서 강한 것도 있지만 유럽이 망가져서 유로가 약세여서 사실 강세인 것도 없잖아 있고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위안화 또는 엔화도 초약세이다 보니까 강세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가 이 부채 부담으로 안고 있는 이자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무리하게 금리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러분들 6월에 0.5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빅스텝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이언트 얘기 나오다가 이런 거죠. 농구하고 있는데 원래 저 앞에 있는 상대편 애가 한 뭐 190짜리 올 줄 알았어. 190m짜리가. 근데 갑자기 2m 10짜리 온다고 하니까 기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 키에서 190도 감당이 안 되는데 2m 올라면 하이타워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것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긴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연준이 얘기한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가 1번. 두 번째,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걸 시장이 납득할 거냐. 그러려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 그 정도 해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물가가 지금 정점이다라는 증거가 먼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연준의 일관된 목소리 그리고 지표 안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그 부분들이 동시에 있다라면 연준의 신뢰는 조금씩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변동성은 하나하나 지표가 나올 때마다 줄어들겠죠. 네. 그 이전까지는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씩 이 지표들을 따져보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나올 때 되면 방향성이 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 네. 예. 맞아요. 아니, 요즘 투자를 요즘 다 슬퍼하고 있잖아요. 사실 많이 어려우시죠. 한국도 그렇고.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음 주까지는 이게 좀 상황이 클리어하지 않고 그런데 그럼 좀 현금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현금을 당연히 들고 있는 게 맞지만 사실 지금 조금 손실 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손쓰기를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별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가능하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 편이 오히려 사태가 위중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또 진짜 갑자기 급등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야 진짜 물가가 정점이네 이런 얘기 나와서 급등하면 다시 또 4% 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전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이 특히 연준이 아마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좀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그럼 미국이 소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미국으로 뭔가를 수출하는 우리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꽤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별로는 좀 다르지만 사실 그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들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업종 대표주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부진해서 우리 지수가 부진하지요. 몇몇 업종들 생각보다 많은 업종들이 의외로 많이 올라왔거나 아니면 시세가 되게 견고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뭐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징하다 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 보면 40% 50% 오른 종목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일부 소수 업종이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업종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뭔가 시장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도 요거 조금 전에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제 미국의 고정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뭔가 좀 투자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혹시 아이디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고정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재밌게도 야 미국에서 고정 투자라니까 미국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기업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뭐 굴삭기 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거기와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재미있는 건 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업들 전환해 보면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주가 되고 실적주예요. 있고요. 실적주예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적이 다 수반이 되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고정 투자.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미국 시장도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컨셉으로 일단 가는 부분이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는 결국 따라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때는 또 어떤 쪽이 그래도 좀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어차피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수출하는 국가고. 네. 수출하는 국가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으흠. 기본적으로 이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을 때 중국이 산업화할 때는 산업화 관련주가 수출주로 각광을 받았었고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바뀔 때는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화장품들이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업종이 계속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바뀌는 거에 딱 해야 되는군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려면 아주 심플하게 보면 이래요. 앞으로 세상이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사용할 많이 할 환경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 예컨대 뭐 인터넷 세상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정점이라면 삼성전자라도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되게 변화가 큽니다. 여러분들 화장품주 처음에 아모레 움직일 때 아모레를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주식이라고 그 해 보면 나왔었어요. 지금 보여줬으면 자식한테 지금 돌팔매 맞고 있을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셨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주식 해가지고 신문기사 나오는 거 참조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분들 그거 자식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정말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여기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버핏 아니겠습니까? 오마현인이 아니라 여의도의 현인이 돼서 여기 여의도 IFC에 사람 끌어모을 거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투자할 만한 그런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아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겠습니다. 변화가 심하고 네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내 산업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 항상 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한번 이 정도로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이선엽 부장님 계속해서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주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던 마음이 많이 좀 안정이 됩니다. 제가 좀 마약이지 않습니까? 마약 같은 네. 남자. 우리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중간 판매상인 저에게. 아유, 이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됩니다. 네. 자, 비밀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항상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우리 이선엽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